Poverty is not a crime.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네, 두 문장이네요. 키워드는요? 네, poverty도 키워드지만 첫 번째 있으니까 그냥 감잡았지요? 아니면 단어를 모르는 거고요. poverty, 네, 가난이지요. 빈곤, 가난. crime 그랬어요. 네. 죄가 범죄, 죄가 아니다. 앞에와 따라서 나오는 is not. 그렇죠? 그래서 가난은 범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rich라고 봐야죠. 부자들 이런 말로 연결이 되니까요. 저쪽 뒤편에 happy. 그런데 앞에 따라잡았던 말 not always 있으므로 우리는 아,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뭐죠? 네, the rich라고 하는 게 왔어요. the rich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the 플러스 형용사군요.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가 됐어요? 복수 보통명사가 된다 하는 그런 문법이죠.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로 여기에서는 뭐죠? 부자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the 플러스 형용사를 자 모두 따라서 해보세요. 첫 자따 가지고 더러운 형 나쁜 사람들 다시 한번 더러운 형 더러운이 뭔데? 더 플러스 형 형은 뭐야? 에, 형용사 나쁜 사람들 아, 복수 보통명사 한 번 더 더러운 형 나쁜 사람들 더러운 형 나쁜 사람들 더러운 형 나쁜 사람들 더러운 형 나쁜 사람들 더러운 형들 나쁜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다. 아시겠죠? 자, 다음 구문문법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분부정이라는 거 아시죠?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부자니까 행복하긴 행복하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not이나 예, never나 no나 이런 부정부사가 와가지고 뒤편에 뭐 all이나 또는 both나 always나 뭐 많은 말들이 와가지고 예, 모두 다 뭔만 것만은 아니다. 거의 뭔만 것만은 아니다. 항상 뭔만 것만은 아니다. 둘 다 다 뭔만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부분 부정 공부가 있죠. 자, 세상에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익히기 쉽고 가장 오래 남는 아하라 종합영어 예,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기죠. 유튜브나 아니면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 자료 내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것만 우리가 표현법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not이 왔어요.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always는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not 따라서 해보실래요? not 나를 놓아 놓아 이 말이죠. not 그래서 not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나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나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나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부사 부정어구가 왔고요. 그 다음에 always라고 하는 예, 항상 이런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부분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하라 채널이라든가 아하라 사이트 카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많은 예문들이 너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쭉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Poverty is not a crime.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네, 그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